번째 주제입니다. 병력이 있어도 정말 가입할 수 있나요? 바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뭐 지병이 있거나 그동안 좀 많이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해도 되나라는 또 의구심도 들으실 텐데요. 유병자 보험, 일단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부터 그 정의 들어볼까요? 네, 유병자 보험이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 조건을 완화한 대신에 보장 범위가 일반 보장보다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앞에 간편이라는 이름이 붙는 편입니다. 간편 건강보험, 간편 실손 의료비 보험, 간편 치매 보험 이런 식으로요. 예전엔 고혈압 약만 먹더라도 당뇨 약만 먹더라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매우 까다롭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유병자 보험이 활성화됨으로써 예전엔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중대질환, 만성질환, 기타 병력이 있는 고객분들도 가입이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대 질환이나 또 만성 질환이 있으셔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게 바로 유병자 보험이다라는 겁니다. 간소화된 절차가 얼마나 간소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심사 조건으로는 3-2-5라고 부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치료, 추가 검사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제왕절개 포함입니다.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5년 이내 암진단 또는 입원, 수술, 치료 받으신 적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앞에 숫자만 따서 3-2-5라고 간단하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3-2-5. 여러분들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5에 해당되는 분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유병자 보험에는 좀 가입을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3-2-5 외에도 가입이 쉬운 다른 심사 조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 3개월과 1년만 보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그냥 5라고 해서 5년 이내 암과 특정 질병 진단 유무만 보는 보험도 있습니다. 가입이 쉽지만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싼 편이고요. 이외에도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3-3-5, 마찬가지로 3개월, 3년, 5년 조건, 이외에도 다양한 심사 조건의 보험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보험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3-2-5가 안 되면 3-3-5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험 다양하게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요.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때 좀 유의사항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유병자 보험에 가입 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 보험사와 보험별로 세부 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조건이 간단한, 그러니까 가입이 쉬우면 쉬울수록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 금액, 보장 범위는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입니다. 예.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진행을 하셔야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으니 이 점 필히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게 별 다섯 개인 것 같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도가 높아서 이 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 실비 보험도 간편 심사로 좀 가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 많으시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마 MC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유병자 실손 의료비 보험이고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유병자 실손이 처음 출시되면서 치료력, 병력이 있는 많은 고객들이 실손 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병자 실손 의료비 보험은 기존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치료력 때문에 일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객님들이 가입하시는 실손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 그러니까 보험용어로 표준체 실손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도에 생겼으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일반 실손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반, 그러니까 표준체 실손과 유병자 실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체 실손은 보시다시피 특약이 총 9가지이고 유병자 실손은 총 4가지입니다. 표준체 실손은 상해, 질병, 외래 의료비, 그러니까 통원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입 금액이 25만 원, 유병자는 20만 원 한도입니다. 유병자 실손은 약제 의료비와 비급여 특약 3종이 가입이 불가합니다. 도수치료, 주사제, MRI의 경우는 비급여 부분의 보상은 가입할 수 없지만 급여 부분의 비용은 유병자 실손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다음 장을 보시면 자기 부담금은 표준 실손이 급여 10%, 비급여 20%이고요. 유병자 실손은 급여 30%, 비급여 30%입니다. 표준체 실비보험은 15년 단위로 보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병자 실비는 3년 단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 구조가 변경된다는 건 보장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또 자기 부담금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보험료도 유병자 실손이 아무래도 표준체 실손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60세 남자 기준 표준은 4만 5천 원, 유병자 기준 6만 5천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본인의 보험료가 궁금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병자 실손보험이 표준체 실손보단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도 가입이 가능하실 때 최대한 빨리 가입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늦으면 가입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보장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유병자 보험 한시라도 빨리 가입하시기를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요. 자신의 또 치료했던 이력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만 말해도 괜찮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고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고지 의무란 모든 보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 계약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란 당연히 여러 가지 질병과 상해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투약 등의 이력을 그리고 직업과 직무까지 말하는 것이겠죠. 한자를 잠깐 풀어서 보자면 고할 고자에 알 지자를 사용하는데 두 뜻을 합하면 합하여 고하게 알게 한다라는 뜻이죠.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좋습니다. 고지 의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보험 가입 시 알려줘야 될 사항들이 그 외에도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드렸듯이 직업 직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바뀔 때마다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에는 직업 직무마다 위험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못 고지했거나 직업이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잊지 말고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상해보험, 실손보험의 경우는 직업과 직무가 보험료와 보장 등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장을 받으시려면 변경된 부분을 필히 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직업, 직무 관련 고지를 제때 해주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위험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직업이 변경된 시점부터 보험료를 변경하여 차액을 추징하고 보험금 지급 등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위험료가 낮아지게 되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죠. 직업 직무를 고지하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입 시와 현재 직업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 변경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고지 의무와 치료 의력, 이력 같은 경우는 고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 이력을 통해 알고 있을 부분도 많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도 고지를 해야 된다.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일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지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이력들을 고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전문가들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당장에 쉽게 좋게 가입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크고 작은 보험금을 받거나 쉽게 말해서 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보통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 고지 의무 위반 사항들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지급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 고지하지 않은 이력이 있거나 그 이력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고지하였으면 가입이 불가했을 고지 내용이면 그리고 보험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은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심할 경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고객의 편에 서서 싸워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이유는 왜냐하면 고지 의무 위반 자체가 보험사의 아주 큰 면책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가입하실 때부터 고지 의무는 확실히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의하고 판단하셔서 가능한 모든 내용을 고지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보험 가입할 때 생각나네요. 질병까지도 세세하게 다 물어보셨는데 고지 의무가 위반이 되게 되면 계약이 해지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갈까요? 치료 질병 이력이 있으신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 시 이런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들 해주신다면요. 네, 유병자분들의 알고 계시면 좋은 보험 가입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유병력자분들이 약을 먹고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특정 상황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준체의 보험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 판정, 그러니까 치료 종결이 되고 난 후 5년이 지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상태 유지를 위해서 호르몬 약 많이 드시죠. 그 호르몬 약만 드시고 있을 경우 일반 보험으로 심사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 이 병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 암 진단금 특약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으로 심사하여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과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2대 질환 특약, 그 전에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뇌혈관, 허혈 심장 같은 특약 같은 경우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으므로 유병자 보험으로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시려면 병원에 질병 관련 서류가 증빙이 되어야 하며 본인이 만약 이 부분이 번거롭고 귀찮아 라고 하신다면 유병자 보험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당연히 유병자 보험보다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 심사를 통해 일부 부담보, 보장하지 않는 것 말하는 거죠.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지만 보장 금액의 금액과 범위가 유병자 보험보다 유리하게 나오고요. 보험료가 할증되어도 유병자 보험보다는 저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보험으로 심사를 진행하셔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강조하였듯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꼭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